기아 오토랜드 광주 공장에서 차체 부품을 공급하는 협력 업체에서 어제 지게차 안전사고가 발생해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노동청이 이 업체에 가동 중단을 명령하면서 부품 공급이 멈췄는데요. 이 때문에 기아차 생산 라인 전체가 멈춰섰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아 오토랜드 광주 공장에 자동차 문과 바닥 쪽 부품을 납품하는 1차 협력 업체입니다. 어제 아침 이곳에서 일하던 노동자 49살 이모 씨가 지게차에 깔려 숨졌습니다. 지게차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앞에 사람이 있는지 모르고 운전하다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노동단체는 철저한 진상 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목숨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노동청은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작업을 중단시키고 사고 현장을 보존하라. 현장 조사에 나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게차가 움직이는 구간에 사람이 있는지를 살피는 유도수를 배치했는지 등의 안전수칙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해당 업체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업장 내에서 지게차와 관련해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혹시 이제 더 위험한 상황이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작업 중지를 했습니다. 이 중지 명령의 여파는 컸습니다. 이 업체로부터 부품을 납품받는 기아 오토랜드 광주 공장의 생산 작업이 전면 중단된 것입니다. 광주 기아 자동차 협력업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여파로 광주 기아 자동차 1, 2, 3 공장 전체 작업이 중단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스포티지와 셀토스 등 하루 2천여 대의 차량을 생산하는 오토랜드 세 공장의 작업이 전면 중단되면서 150여 개에 이르는 1, 2차 협력업체의 조업도 중단됐습니다. 정확히 파악은 안 됩니다만은 아마 정상적인 생산은 힘들 거예요. 생산을 하면 우리가 납품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고가 난 업체의 부품을 대체할 협력업체가 없었던 점이 대규모 조업 중단이라는 결과를 낳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업체 측이 제출한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두고 심사를 벌여 길게는 나흘 안에 조업 재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한편 해당 업체의 상시 근무 노동자 수가 50인 이상인 만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